이전에도 선거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은 보통 3일 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했는데 일부가 지금 오늘 내일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선거는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모든 후보들은 코로나 극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총력체제를 꾸려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수도권 121개 중에서 경합지역이 약 70개에 가깝습니다. 한 50개 정도만 그 각 당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고 나머지 70군데 정도는 아직도 박빙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박빙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정부 여당을 음해하려는 각종 의혹 보도와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시 가짜뉴스 폭로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N번방이니 뭐니 하다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당은 선거 이후라도 이런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했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들이 과반수를 넘는 당이 된다고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가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읍소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더라도 당당하게 지고 정도를 걷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당은 이번에 정도를 걷고 당당하게 해왔습니다. 저희 당 130명 현역 의원 중에서 당의 공천에 불복한 사람은 이제 한 분도 없습니다. 전원이 당의 공천을 따라서 승복을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런 당당함으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21대 국회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와는 다른 새로운 국회,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소임을 저희 당 후보들에게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